사실 저와 제 가족의 삶도 슬픔에 빠진 시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신 작은 누나는 저와 가족들의 오래된 눈물샘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이 누나를 놀릴 때면 분노하면서도 막상 누나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진정한 장애는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 누나의 존재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창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딸을 시집 보내는 작은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저의 아버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불편한 몸에 아버지를 부축하며 오랜만에 수척한 손을 꼭 잡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약해지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직 건강하시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던 지역구에서 패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도 서보았습니다. 하지만 낙선 후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출판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출판사 벌이가 변변치 못하자 아내가 냉면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간혹 그곳에서 아내의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출판사와 아내의 냉면집 모두 얼마 못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묵묵히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천에 수십억의 인연의 끈들이 있건만 그 많고 많은 인연 속에서 당신과 난 사랑을 나누었고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당신 남편 최성이 있었겠소. 여보 사랑해.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신의 남편이.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이후 시장이 되면서 제 개인의 눈물은 시민들의 눈물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포장마차에서, 길거리에서 제 손을 꼭 쥐어오는 시민들을 만나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눈물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며 저는 어려웠던 백수 시절을 생각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며 저의 작은 누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뵐 때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으시는 제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시민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친구 같고
부모 같고 자식 같은 시장이 될 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참다운 정책과 실천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